그래서 내가 이 손님 보고 딱 그랬어요. 여봐요. 암흑의 사장님. 그랬더니 이 그림을 갖다 한번 걸어봐. 자, 이번에는 네네. 2021년 뱀띠가 네. 삼재잖아요. 그렇죠. 사유축 삼재. 나가는 삼재. 그렇죠. 2021년 뱀띠가 삼재인데 네네. 이 뱀띠에게 좋은 그림, 좀 삼재를 막을 수 있는 그림이 있을까요? 뱀띠는 악삼재예요. 그래서 악삼재라는 거는요, 들어올 때 악삼재면 나갈 때도 악삼재야. 안 좋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저희 신도님들을 보고 있어요. 그런 경우를. 그래서 야, 내가 이제 이 뱀띠 손님 보고 그랬어요. 오고 가는 손님 같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아마 좀 편안하실 거예요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를 믿고서 저희 집 신령님을 아비 삼고 어미 삼아서 정말로다가 몇 년을 하루같이 다니시는 손님인데 대충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야. 손님들이 정말로 점집에 왔을 때는 무언가 간절해서 온 거예요. 재미로 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손님 보고 딱 그랬어요. 여봐요. 암흑의 사장님. 그때 이 그림을 갖다 한번 걸어봐. 그랬더니 본인이 뱀띠잖아? 그랬더니 자, 시골에 가면은 뭐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벽시가 있어요. 그리고 벽이 익으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래서 벼 그림 벌판에 가을에 막 추수하기 직전에 그런 그림을 갖다가 뭐 걸어봤더니 아마 그런 그림은 시중에 없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그림을 제작해 주는 데가 있어요. 유화 물감으로다가 씻기면서 화실 아니면 혹은 이렇게 뭐 미대 나오신 분들 미술 학원 같은 데 가서 정말 넓은 논에 무슨 김제평야 같이 넓은 논에 정말 추수하기 직전에 노랗게 익은 벼 그림 그 그림을 갖다가 사업장 어느 방향에 그렇다고 뭐 흔히 말해서 뭐 복은 입구에서 들어오니까는 입구에다 거세요. 아니요. 그분 사주마다 정말 틀립니다. 일주마다 틀리고 같은 뱀띠야. 그분 같은 경우는 내가 어느 방향에 갔다가 어느 위치에 자 입구에 거느냐 카운터에 거느냐 주방에 거느냐 틀립니다. 아 그러면은 키포인트는 이제 벼 뱀띠한테 벼 그림이 좋은 건 맞는데 네. 어디에 거느냐에 따라서 정말 틀려져요. 다를 수가 있다. 약간 이거는 뭐 일부러 호기심을 자극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냥 벼 그림이 좋습니다 라고 하면은 다 갖다 거시겠죠. 그렇죠. 거시는 건 전 상관없어요. 네. 상관은 없는데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방향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정말 틀려져요. 자 동서남북 하나 찍으세요. 아니요. 동남간이 될지 서북간이 될지 그건 저도 몰라요. 오셔야지. 그분에 따라 틀리던데. 굉장히 약간 열린 결말이네. 네. 이거 영상을 만약에 본다면은 네. 솔직히 저도 지금 궁금합니다. 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아니요. 정말 저는 어떤 분이 오셔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에 봉착하신 분이라든지 와 보셔야 알아요. 진단을 내려야죠. 제가 누군지 모르고 화면상으로 두리뭉실하게 무신띠는 무신 그림을 거세요. 예를 들어서 뭐 소띠는 무신 그림을 거세요. 물론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공중에다 대고서 그렇게 얘기한다? 그건 정말 정신병자지. 약수터 가서 야호 하고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그래도 제가 좀 빼가는 거는 빼갈 수 있는 시청자들한테 네.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는 일단 벼 그림. 벼 그림인데 위치는 아무도 모르는 거다. 말씀하신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소띠 같은 경우는